영어에서는 뭐가 격을 결정하지만, 위치가 격을 결정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결정한다? 격조사가 격을 결정한다. 됐죠? 자, 무슨, 우리 국어의 성분은 좀몇 개가 있어요? 일곱 개가 있죠? 불러보세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관용어. 입에 본드 발랐지? 어? 관용어. 그 다음 또 뭐? 부사어. 그 다음에 독립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봐. 주격조사는 뭐가 있어요? 이가, 이거 이 형태지. 그 다음에 깨서, 그 다음에 에서가 있어요. 에서는 보편적으로 무슨 격조사로 쓰이는데, 부사격조사로 쓰이는데, 집단일 때는 뭐라고? 주격조사로 쓰일 수 있다고 했어요. 자, 봐. 요 동그라미는 이가는 뭐로도 쓰일 수 있으니까, 복격조사로 쓰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동그라미 친건 뭐니? 다른 데도 쓰일 수 있는 거야. 깨서는 무조건 주격조사고. 자, 목적격조사는 뭐밖에 없어요? 을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을을이 붙으면 무조건 뭔가 맞는 거야. 목적은 맞는 거야. 격조사 붙었으니까. 서술격조사 뭐가 있어요? 이다가 있죠. 이다는 다른 조사와 다르게 뭐 한다? 활용한다. 알죠? 보어, 저번 시간에 강조했었어요. 보어는 뭐에 의해 결정된다? 서술어에 의해서. 보어가 되는 건 서술어가 뭐뭐? 앞에 있는 것?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것. 이제 고개 들어라.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것. 그리고 보어가 되는 건 보조사 붙어도 안 돼. 무조건 복격조사만 붙어요. 그래서 뭐뭐? 이다. 요놈이 붙어야 보어예요. 그럼 봐. 출제하는 사람들은 요거 묻는다고. 주격조사 이가하고 복격조사 이가하고 니가 구별할 수 있느냐. 됐어요? 그 다음 또뭐 묻겠니? 부사격조사에서하고 주격조사에서하고 니가 구별할 수 있느냐. 이런 거 묻겠죠. 그 다음에 관역격조사 우리 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뭐? 의. 부사격조사는 매우 많아요. 됐어요? 독립격조사는 없고 혹격조사로 뭐가 있어요? 야, 뭐, 이시여 이런 것들, 그지? 아, 이시여 이런 것들이 혹격조사로 독립어를 형성해요. 됐어요? 이게 격조사야. 어렵지 않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깨서가 붙으면 무조건 이건 뭐인 거야? 주어라고 하면 돼요, 이제. 의가 붙으면 무조건 뭐다? 관용어라고 하면 돼요. 이건 격조사인데 쌤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 격조사를 대신해서 보조사가 뭐할수 있다는 거야? 쓰일 수 있다는 거야. 보조사는 정의가 뭐야? 문장에 뭐를 더해줘? 뜻을 더해줘요. 뜻을 더해준다고, 뜻을. 자, 그러니까 봐. 예컨대. 김 선생이 배가 나왔다. 칠판을 봐라. 자, 배가 나왔다. 어디? 자. 김 선생이가 뭐야? 주어지. 왜? 주격조사 이가 붙었으니까. 배가는 뭐야? 왜 이러니? 배가 뭐야? 주어지. 어허.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야. 쟤 잔다, 깨워라. 이번에 왜 이렇게 자는 애가 많지? 저번 주부터 자는 애 많이 줄었었는데. 왜 이러니? 이상하다. 자, 됐어요? 자. 근데, 여기에, 너 사회성을 테스트해보자, 사회성을. 자, 가 말고, 예. 다른 조사를 딱 넣어서, 예. 예? 김 선생의 기분을 업시켜봐라. 뭐? 보. 다시 물어볼게, 너. 다시, 뭐? 어? 뭐? 는, 아, 는, 아. 도 좋자 맞아 그지? 배만 그렇지 이래야 사회성이 공감 능력 자 봅시다 자봐 아까 거 비교해봐 김생이 배가 나왔다 할 때는 그냥 이놈이 뭐다? 주어야라는 문법적 뜻만 알려주는 거잖아. 근데 김성의 배만 나왔다라고 해버리면 전제가 하나 깔려요. 전제가. 어떤 전제가? 딴 데는 새끈하다. 왜? 자, 딴 데는 새끈하다라는 전제가 딱 깔린다고. 그지? 이게 딱 들어가면 야 보지 마라. 이런 전제가 깔리는 거지. 그지? 볼 필요도 없다. 이런 전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는 거야? 보조사라고 하는 거야. 아까 얘가 는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는도 보조사예요. 그죠? 똑같은 뜻 아니야? 이거 차이를 나타내는 보조, 되죠? 그죠? 김생이 배는 나왔어. 딴 데는 괜찮아. 배는 나왔어. 이러지? 그니까, 은는이 딱 붙었을 때 이거 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한 거야.
휴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근데 은느는 그러면 보조사로서 어떤 뜻이 있느냐 적지 마세요. 자, 첫 번째 대조의 뜻이 있어요. 네, 두 번째 화제의 뜻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니? 강조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은느니. 예컨대 이런 말 들어봤죠? 예, 술은 마셔도 담배는 피지 마라. 예. 됐어요? 이때 느니 바로 뭐야? 은느니 뭐야? 대조야, 대조.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물어보자. 술은의 성분. 술은의 성분. 주어. 이런 씨. 손 떨리는 거 느껴지니? 자. 이게 주어라고. 그럼 이게 술이 마시는 거야, 술이. 어? 담배가 피는 거야. 말이 돼? 이건 뭐야? 목적어지, 목적어. 그러니까 보조사가 붙었을 때 이걸 뭐니? 무슨 어라고 단정 짓지 말라고. 특히나 은느니 붙었을 때 이건 무조건 주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보조사가 붙었을 땐 네가 문장을 뭐 해봐야 된다고? 해석해봐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 봐. 화제를 나타낸 건 이런 거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철수는 가수다. 그지? 이거하고 철수가 가수다 하고는 느낌이 다르죠. 그죠? 요거는 이제 는이 붙어서 이 문장의 메인이 뭐다? 철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이건 가가 붙으면 포인트가 1위로 가요. 됐어요? 이런 것처럼 의미의 차이가 있다 이 말이야. 요때 는이 다 뭐니? 주어에 붙는, 아, 그 주어가 된 체언 뒤에 붙는 는이거든. 그지? 요런 걸 가지고 이게 많이 쓰니까 네가 뭐라고 하는 거야. 은느니 붙으면 주어라고 착각하는 거야. 안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이걸 주의하라고 여러 번 얘기하는 거야. 마지막 강조는 뭐니? 뭐 가더라도 멀리는 가지마 이럴 때. 요럴 때 느니 뭐니? 멀리를 뭐 해주는 거야? 강조해주는 보조사로서의 느니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은느는 다시 한번 은느는 뭐라고? 보조사라고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요게 이제 보조사에 대한 내용이고 별거 없죠?